지금도 순종 안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지금도 순종 안 하는데 그때는 순종하겠느냐? 그잖아요. 지금도 순종하라는데 지금도 사탄한테 사로잡혀 있는데 그때는 사탄한테 사로잡히지 않겠습니까? 그때도 사로잡힙니다. 지금도 사탄한테 사로잡힌 자들은 그때도 그때가 와도 사탄한테 사로잡힌다는 것을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내 죄성과 피 흘리기까지 성령님과 함께 금식 기도하면서 나를 공격하는 마귀와 싸워야 그죠? 그때도 마귀들과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지 예수님의 이름과 권세와 성령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지 지금도 안 싸우고 맨날 사탄한테 눌려서 사탄이 하라는 대로 하면 돼. 그러면 그때는 사탄이 하라는 대로 안 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진짜 그거야말로 어불성설입니다. 응? 그러면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을 원하시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sanctification 성화가 되시려면 내 안에 있는 쓴뿌리 상처를 낱낱이 관찰하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왜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 여러분이 암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내쫓고 여러분의 동네, 집, 이 나라 어디 세계에 있는 마귀를 내쫓고 말씀도 보고 찬양도 해도 기도를 해도 옛날에 상처를 갖고 있으면 마귀가 초대 손님이 돼서 들어오거나 옆에 달라붙습니다. 비스무리한 일, 옛날에 누군가한테 상처받은 어떤 순간이 있었을 때 그 순간과 비스무리한 일이 생기면 바로 옆에 와서 기다립니다, 마귀가. 너 그때 이랬잖아. 그래서 너 그때 이랬고 너 창피했잖아. 너 그래서 상처받았잖아. 이 사람한테 뭐라고 공격해. 너 그때는 어려서 못했지? 지금 해버려. 그럼 어떻게 되냐? 그래? 이간질령, 비판의 영, 혼돈의 영, 말 많은 영들이 와서 갖고 있는 그 상처에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상처는 영적인 쓰레기입니다. 쓰레기를 빨리 성령의 불에 태우셔야 어떻게 돼요? 마귀가 바퀴벌레, 쥐새끼 같은 마귀가 오지도 않고 방문을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의 종으로서 그죠? 많은 사람들을 살리시려면 여러분 안에 있는 찝찝한 영적인 쓰레기를 빨리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성령의 불로 태워달라 그러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달라 그러시면서 자꾸 그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한테 성령으로 힘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비스무레한 옛날에 그 어떤 비스무레한 사건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마귀가 방문을 못하고 초대되지 않습니다, 마귀가.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어?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나는 언제 기분이 찝찝해지고 언제 화가 나고 언제 흥! 이렇게 되고 언제 소위 열을 받고 혈기가 올라오고 언제 어떻다를 아실 거예요. 언제 평강을 잃는다를 아실 거예요. 그죠? 그럼 그걸 한번 물어보십시오, 주님께. 근데 물어봐도 주님이 대답을 안 하면 저한테 같이 우리랑 같이 기도하십시오. 변호사님하고 저하고. 그럼 아 요것 때문에 그때만 되면 이성을 잃고 영적인 정신병자가 된다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그럼 그 이유를 찾아갑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이 조명을 해주셔서 그거를 똑 떼내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상처와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쓴뿌리를 왜 자꾸 성령님의 빛으로 조명을 받아야 되느냐? 그 쓴뿌리와 상처가 여러분의 영적인 암세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암세포 갖고 다닐 거예요? 에? 의사가 만약에 의사가 여러분한테 당신 암이 있네요. 암세포가 있습니다. 머리에 있습니다. 가슴에 있습니다. 뭐 여자들 뭐 자궁에 있습니다. 뭐 누구는 뭐 무릎에 있습니다. 아이고 뭐 어디 폐에 있네요. 예를 들어 뭐 어디 있어 암세포가. 그러면 아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냥 갑니까? 응? 아니죠. 암세포 어디 있나요? 어디 있어? 어디? 눈에 있어? 뭐 머리에서? 어디? 물어보세요. 어디?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걸 없애달라고 수술을 합니다. 그죠? 그잖아요. 암세포 있으면 버려봐야 될 거 아니야? 제거해야 되잖아. 뭐 너무 늦어서 다 퍼졌으면 의사가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괜찮다 그럴 때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말기 암 환자가 되기 전에
영적인 암세포를 빨리 제거하십시오. 아멘. 안 그러면 공동체에 폐를 끼칩니다. 시간 아깝습니다. 지금 초등학생들, 영적인 초등학생들 데리고 지금 훈련할 시간 없습니다. 어디 와서 쓴뿌리를 들이댑니까? 어디 와서? 어? 어디 와서? 지금 시간이 얼만데? 얼마나 시간이 없는데? 어? 오죽하면 몸도 제대로 하지도, 보신도 제대로 못하고 온 상태에서 인도에 갔는데, 20일 금식하고 나서, 어디 쓴뿌리를 들이댑니까, 지금? 바쁜데? 여러분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러면, 이사야서 60장에 나온 너의 머리 위에 영광의 빛이 비쳤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쳤느니라. 만방에서 사람들이 너희에게 온다란 말이 왜, 뭡니까? 빛이 있으니까 성령의 빛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거예요. 아멘. 왜? 인기 있으라고? 유명해지라고? 돈 벌으라고? No! 그 사람들이 너한테 오면 그들 안에 있는 흑암을 너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조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 안에 있는 어둠이 드러나면, 암세포가 드러나면 감사하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암세포를 껴안고 또 다른 암세포들을 부릅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들이 유명해지고 많은 돈을 벌고 인기를 얻으라고 하나님이 영광의 빛으로 여러분을 비춰주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빛으로, 예수님의 빛으로 여러분이 채워질 때에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보냄으로써 그들 안에 있는 흑암을 드러내십니다. 암세포를, 암세포 찾았다! 하고 드러내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뭐라 그래야 돼? 감사합니다. 내 어깨에 암세포가 있었군요. 감사합니다. 내 뱃속에 암세포가 있었군요. 감사합니다. 내 머릿속에 암세포 종양이 있었군요.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요번에 인도 갔더니 어떤 제자는 전화도 안 했는데 오고, 1년 만에 오고, 어떤 제자는 와서 기도받으라고 하니까 평생 안 오는데 오는 거야. 난 놀란 게 2주밖에 안 있었는데 자꾸 사람들이 오는 거야. 아, 왜 이렇게 나는 여기 선교사님도 섬기고 애들 섬기러 갔는데, 인도애들 섬기러 간 건데, 어? 거기서 주님 애들하고 만나는 거는 세 번 여기 하라 그랬고, 달려주고 뭐 이런 거, 인형극 하는 건. 그리고 거기 선교사님도 부부인이랄링 해드리라 그랬고, 기도심으라 그랬고, 뭐 하라 그랬고, 흑암 발리라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면 난 그 정도면 충분한데, 응? 아유, 자꾸 오는 거야, 인도 사람들이. 그분들이 이제 복음씨 뿌렸던 사람들이 자꾸 오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또 이제 섬겨야 되잖아. 그럼 나는 일이 따버리잖아. 그래서 아유, 지금 잇몸은 떴지, 다리는 코끼리 다리 됐지, 또 왜냐면은 20일 금식하고 제대로 못한 상태 비행기 탔으니까, 20일 금식하고 나서 바로 탔으니까 다리는 코끼리 다리가 부었지, 잇몸은 둘 다 위아래 떴지, 나중에 또 방광염이 걸렸지. 거기 또 벤이 차가, 인도차 벤이 있는데 우리 이런 차가 아니라 덜커덩 덜커덩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잡고 가다가 이렇게 언덕이나 뭐 이런 거 하면은 탁 이렇게 청룡열차 100배 되는 그런 이런 거야. 그러면 다들 엉덩이 이렇게 드는 거야. 타다가 엉덩이 이제 들어야 되는 거야. 그럼 다들 이제 엉덩이 들고 그걸 꽉 잡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몸이 피곤하죠. 그럼 엉덩이 차가 엉덕방을 찌고 막 이랬지. 그래서 자꾸 와.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기도도, 이 사람 기도해주세요, 이 사람 기도해주세요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네 하고, 누구는 뭐 확실히 다시 영접시켜라고 하면 또 예수님 다시 영접시키는 거 하고, 근데 그분이 이제 우리 이제 선교사님한테 통역해 주시고 하는데, 제가 자꾸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만남을 예비를 하셨구나. 뭐 얼마나 시간이 급하면, 몸도 아직 안 추스러졌는데 20일 금식하고 나서 그 만남을 통해서 이들이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의 빛이 조명이 비치니까 앞으로 뭐 해라, 너는 이거 회개해라, 이거 해라 쫙 가르쳐드리게 하는 거야. 알려드리게. 아빠한테 상처받은 거 뭐 어떻게 되는 거, 어떻게 된 거 그거 회개하시고, 그거 어떻게 하시고 어떻게 하시고 하는 거야. 근데 어떤 한 사람이 왔는데, 기도를 했는데 주님이 배 목사님한테 저 사람 동성연애 영이 있다, 경고해라, 동성연애 하면 지옥 간다고 경고해라 얘기했어. 근데 그 남자애가 이러면서 얘기하면서, 아 그때 한번 술을 먹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친한 남자친구가 있는데, 이 남자애가 술을 먹었는데 자기 술 먹고 이렇게
기절을 했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빛이 흑암을 조명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암세포를 찾아주는 거예요. 선교에 가서 자꾸 설교하는데 졸고, 그죠? 계속 졸아. 설교하는데 계속 졸아. 그거는 뭐야? 아까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빛이 흑암을 자꾸 비치니까 이게 이기질 못하니까 자꾸 자는 거예요. 우리 그때 집회 순천에서 할 때도 WCC 다니는 집사님이 왔는데 설교를 기도를 동성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난 죽었는 줄 알았어. 난 이 아줌마 왜 여기서 죽으면 안 되는데 왜 남의 교회 와서 죽고 그래. 나는 완전 시체야 시체. 자 주님 사랑해요 회개 기도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막 방언 기도하고 다 같이 막 하는데 전주 제자들하고 막 하는데 그 다른 교회 WCC 나온 집사가 이렇게 했는데 노트 이제 적으려고 딱 노트북하고 연필을 딱 꺼내시고 그리고 딱 하려는데 자 기도합니다 또 막 방언 기도 막 하고 막 내쫓는 기도하는데 갑자기 시체가 되는 거야. 이러는 거야. 그리고 끝날 때까지 안 일어나. 우리가 한두 번 봤습니까? 응? 그런 걸 한두 번 봤겠어요? 그러면 내 안에 암세포가 많구나라고 깨닫고 빨리 암수술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으로부터. 그 암세포를 잡아가지고 어떡할 건데? 다시 더 큰 암세포를 끌어다 들여서 몸 안에 집어넣어? 뭐 어떡할 건데? 지옥 갈 거야? 암세포 있으면 지옥 갑니다. 영적인 암세포 있으면 지옥 갑니다. 응?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 결혼을 안 시키는 사람도 있으나 일부러 결혼을 시키시는 거예요. 결혼 생활에서 내 안에 있는 썩어 들어가는 영적인 암세포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드러나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공동체 생활을 주님이 권면하시는 겁니다.